안녕하세요. 3분 한양의 이현주입니다. 바깥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지역 곳곳에서는 다양한 행사들이 열리고 있는데요. 이 안양시에서도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시민들과 함께하는 시민 한마음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화합과 소통의 장이 된 체육대회 현장을 3분 한양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주말 이른 아침부터 안양 종합운동장에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매년 개최되는 시민 한마음 체육대회, 올해도 어김없이 열렸는데요. 관내 31개 동 시민들이 참여해 축구, 명랑 릴레이 등 6개 종목의 경기가 진행됐습니다. 동별 기수단이 입장하고 지난해 종합 우승동인 박달 2동이 우승기를 반납합니다. 선수 대표 선서회에 이어 우승기를 차지하기 위한 선수들의 치열한 승부가 펼쳐졌습니다. 이날 치어리딩, 댄스 공연, 취타대 연주 등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볼거리도 마련됐는데요. 승부를 떠나 모두가 하나 되어 웃고 즐긴 체육대회. 체육활동을 통한 건강 증진은 물론 시민 화합과 지역 발전의 계기가 됐기를 바랍니다.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안양아트센터에서는 제28회 노인의 날 기념식 및 실버 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노인복지 유공자에게 표창장이 수여되고 실버 문화축제에서는 노래 장기 경연과 축하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예선을 거친 8개 팀이 출중한 노래 실력과 장기를 선보이며 관객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는데요. 여기에 초청 가수 박재욱과 박군의 축하 공연으로 분위기는 더욱 달아올랐습니다. 아트센터 광장에서는 치매 상담, 일자리 상담 등 여러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어르신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시는 어르신들이 세상과 소통하며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인데요. 안양시에서 어르신들의 행복지수가 수직 상승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10월 5일부터 12일까지 김중호 건축박물관 일대에서 2024 안양 건축문화제를 개최합니다. 안양 건축문화제는 독창적이고 우수한 건축물 설립을 장려하고 건축문화의 질적 발전과 대중화를 도모하기 위한 행사인데요. 2018년 개최된 후 올해 4회째를 맞았습니다. 건축강연, 건축문화답사, 작품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소중한 건축 문화 유산을 가까이에서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안양 소식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